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도현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Well, baby, I never did stop you from going out to explore.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옷을 사러 간 켄드라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자켓을 고른 것 같은데요. 이 자켓이 면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자켓, 면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o you need any help? Yes, this jacket looks nice. Is it made of cotton? Yes, it is. We also have a linen jacket in the same style. Oh, do you? Can you show me? Sur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is 명사 made of 명사가 되겠는데요. 앞에 명사 자리에는 의류 또는 악세사리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뒤에 명사 자리에는 이 의류나 악세사리가 만들어진 소재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is 명사 made of 명사. 이 옷 또는 이 악세사리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영상에서도 켄드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s this jacket made of cotton? Is this jacket made of cotton?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Is this jacket, this jacket, 이 자켓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뒤에는 cotton, cotton, 면이라는 뜻이죠. Is this jacket made of cotton? 이 자켓은 면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명사, made of 명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is 명사, made of 명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셔츠는 청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셔츠는 this shirt가 되겠고요. 청은 denim, deni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s this shirt made of denim? Is this shirt made of denim? 이 셔츠는 청 소재인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스커트 마 소재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 스커트는 this skirt가 되겠고요. 시원한 마 소재는 linen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Is this skirt made of linen? Is this skirt made of linen? 이 스커트는 마 소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악세사리를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가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목걸이는 this necklace가 되겠고요. 금은 gold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과 함께 Is this necklace made of gold? Is this necklace made of gold? 이 목걸이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Is this jacket made of cotton? Is this jacket made of cotton?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친구의 가방이 참 예뻐 보이는 켄드라입니다. 친구에게 그것 어디에서 샀어?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것 어디에서 샀니?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Oh, I like your bag. Where did you get it? I got this at a street fair in Sewa. Oh, do you mind if I ask how much did it cost? It only cost 15,000 won. It was a real bargain. Wow.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where did you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 무엇을 했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영상에서 켄드라는 where did you get i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get, 동사인 get은 얻다 또는 사다의 표현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it은 그것이라는 뜻이죠. Where did you get it? 그것을 어디에서 샀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key pattern, where did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두 번째 key pattern, where did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지난 토요일에 어디에 갔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가다와 지난 토요일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는데요. 가다는 go, 그리고 지난 토요일은 last
Saturday, last Saturday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패턴과 함께 Where did you go last Saturday? Where did you go last Saturday? 지난 토요일에 어디 갔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번에는 예쁜 꽃을 들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 꽃을 어디에서 샀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는 buy, 그 꽃은 the flowe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늘의 패턴과 함께 Where did you buy the flower? Where did you buy the flower? 그 꽃을 어디에서 샀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갑을 잃어버린 상대방에게 너의 그 지갑을 어디에서 찾았어?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다 라는 동사와 당신의 지갑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죠. 찾다는 find, find. 그리고 당신의 지갑은 your wallet, your walle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패턴과 함께 Where did you find your wallet? Where did you find your wall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오늘은 의류 또는 액세서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묻는 질문이었죠. Is 명사 made of 명사라는 패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스커트,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시계, watch 이런 것들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 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